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매거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고 싶을 때 나름대로 조사를 하잖아요. 인터넷 서핑을 하고요, 그다음에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댓글도 보고요,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추천 내용도 들어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그 정보를 얻어요. 그리고 가격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고, 그 최저 금액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용산을 가가지고 물건을 이제 직접 보고 살려고 이제 가죠.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용산에 가서 제가 사고 싶었던 그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막상 집에 돌아올 때가 되면은 다른 물건이 있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제가 살려고 했던 그 물건이 아니라 처음 본 그런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쓰다가 결국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을까라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우연하게 용산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통 용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용산에서 날렸던 어떤 분을 잠깐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이야기 가운데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왜 그럴까?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답을 주셨어요. 속는 건 아닌데 물건을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용산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조차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용산에 있는 용팔이들만의 그러니까 사람들, 손님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영상을 보시고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 조사를 해서, 저같이 저처럼 다 조사를 하고 다 알아보고 그리고 용산을 갔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서부터 이제 그 매장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한번 쑥 훑어보죠. 먼저 이제 어디서부터 공략을 할 것인가 이제 훑어본 다음에 들어가죠. 이제 우리의 관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관점이고요. 매장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 용팔이 입장에서 이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용팔이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사람이 물건을 사려고 온 사람인지, 아니면 아이쇼핑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정보를 얻고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대요. 이 사람은 분명히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대하냐면, 점원이라든지 사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제품을 보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어느 회사에 어떤 제품을 보러 왔습니다. 있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물건을 받아봐요. 보고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먼저 가격을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자기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면 이제 그 용산에 있는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가격을 어디까지 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얼마까지 해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살려고 했던 그 가격보다 더 밑에 가격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놀래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가격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호감이 확 가는 거예요. 매장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다른 매장도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오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다녀보는 거예요. 여기 이 매장 저 매장을 다녀보면서 보겠죠. 처음에 갔던 그 가격보다 더 밑에 있는 가격을 부르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가게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이제 지불하려고 이제 가죠. 그 매장으로, 처음 봤던 그 매장으로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물건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용산에 있는 그 매장에 있는 분이 이제 쫙 보겠죠. 잠깐만요. 이것도 좋긴 한데, 요즘에 이거 제품 잘 사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 이것보다 이건 예전의 제품이고요. 더 좋은 제품들이, 최근에 핫한 제품들이 나와요.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밑밥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왜냐면
나는 이 물건을 사러 왔고 이 물건을 가격을 조사를 했는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이 가게에 대해서 좀 신뢰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그럼 내가 보고 싶다고 이제 의향을 얘기를 하고 더 그 물건을 보게 되는 거죠. 물건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이 점원은 계속 그 제품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혹하죠,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10만 원대의 제품이 아니라 훨씬 밑에 가격의 제품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내가 사려고 했던 제품보다 최신의 모델이고 최신의 모델인데 더 싸. 우리도 모르게 그 가격을 지불을 하고 우리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후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간혹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 제품은 제가 리뷰를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견해와 또 생각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저도 이게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이게 이 영역이 정말 다양하구나. 제가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좀 제 개인적인 취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왜냐면 일반적인 스펙을 얘기를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취향, 제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제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어떤 기본적인 스펙이라든지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용팔에게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관점에서 디자인이라든지 실제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리뷰도 많이 찍을 것 같고요. 튜토리얼 영상은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그 튜토리얼에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다 만들어서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2021년 첫 번째 영상은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번 강의는 아마 튜토리얼로 진행할 것 같고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나면 기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